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 우리가 이제 악보 없이 초보자도 쉽게 쳐볼 수 있는 가요 세 번째 곡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가 되게 유명한 곡이지, 명곡이야. 어제 우리 보컬의 세계에서도 했었던 건데, 유재하 선생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이지. 아, 이거 내가 많이 쳤어. 자, 이제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노래하면서 치면 좋을까? 요걸 한번 내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역시 키는 A키. 그럼 A 메이저 스케일에서 움직이겠지? 자, 거의 뭐 여기서 끝난다고 보면 돼. 그래서 A 메이저 코드는 나를 이렇게 칠 거야. 세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빨리 하면, 그 다음에 B 마이너 세븐에 11. 여기까지 치면은 9에 11인데, 이게 어떤 애가 이거 손이 어떻게, 아니 선생님 삼촌, 이거 어떻게 눌러요? 이렇게 누르니까 나는 얘랑 얘를 엄지손가락으로 같이 눌러. 어렵다. 그런 아이들은 그냥 코드 치고 입으로 자, 이렇게 인트로 그냥 치면 돼. 그다음에 A 파트. 여기서 나는 자, 9 아니면 메이저 세븐. 이건 선택은 너희 마음이야. 근데 이 곡은 메이저 세븐이 어울려. 근데 원래 A 메이저 세븐이 어울리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막 흔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쳐도 되고. 근데 D 메이저 세븐. 그래서 좀 익숙해 보이려면 이거 빨리 뚜롱.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C샵 마이너. 이거 다 37음이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제 플랫 나인이 되지 얘가. 여기 또 메이저 세븐이 안 어울려. 그래서 그다음에 푸른 눈빛
모르겠으면 그냥 쳐. 멋있으니까. 디미니시드 플랫 안가 하프 디미니시드 이거 우리가 재즈에서 되게 많이 듣던 소리잖아. 하지만 이것은 결국 F 트라이어드. 여긴 F A 플랫의 도미넌트 세븐. 초보자도 칠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내가 다시 느리게 처음부터 끝까지 쳐볼게.
더. 이거 보면 첫 방만 칠 때 너무 허무해 막 뭐라 그러지 비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못 견디고 이거 못 참겠어요 이런 애들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 한 음씩만 쳐도 코드 톤 이런 식으로 하나만 쳐도 살짝 조금 더 많이 꽉 찬 건데 사실은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확한 비트에서 너희들 정확한 비트에서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 뭐 아무튼 뭐 알아서 해도록 해 알겠지? 아 덥네 더워 자 그러면 즐거운 저녁 보내도록 해 알겠지? 그렇다면 또 안녕